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혹시 설명을.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고 싶다. 집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W2 받으신 분들은 3.5%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우리가 얼마 정도 론이 융자가 나올 수 있는지, 그렇죠. 이 정도 융자로 구매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는 네. 거를 일단 뽑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맞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네. 흔히 1099 이제 연말에 받는다 그렇죠. 하는지 또는 W2 네. 연말에 받는다 하시는 네. 분들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체크하라. 네, W2다. 그러면은 3.5%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월급 받는 거에 융자 가능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내 월급에 비례해서. 그렇죠. 네. 왜냐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월급 5,000불 받는다. 그럼 은행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월 페이먼트를 뭐 2,000불까지 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숫자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5,000불 받는 사람이 5,000불 월 페이먼트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의 보통 한 40%까지는 페이먼트를 내게 해줘요. 월급의 40%? 네. 그것도 그로스,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예. 근데 생각해보게 되면 그게 되게 높은 숫자예요. 왜냐? 세금 떼고 나면 벌써 한 20, 30% 날아가죠? 거기에서 40%면은 거의 내가 받아온 금액의 진짜 절반 넘어요. 그렇네요. 네. 그 정도를 집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 숫자를 잡아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전에는 연 인컴의 5배가 융자 가능 금액이었어요. 그 얘기는 1년에 10만 불 번다. 그러면은 50만 불 융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이자가 4%였을 때. 요즘은요? 요즘은 4.5배. 조금 낮아졌네요. 그렇죠. 이자가 높으니까. 오. 본인 월급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월급을 합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불 번다. 그러면은 한 45만 불 융자 가능. 그 다음에 둘이 합쳐서 뭐 20만 불이다. 그럼 뭐 90만 불 융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90만 불까지 융자가 되는 거예요. 와. 근데 100만 불짜리 사고 싶어. 그러면 10만 불 모자란 금액은 다음 페이먼트로 메꿔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대략적으로 일단 집에서 셀프 체크. 네, 계산... 그게 셀프 체크. 1099이시면서 나 3.5% 다운하면서 은행 가면은 한 대 맞으니까. 농담. 아니 진짜로 근데 헛걸음하신 걸 수도 네. 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간 내서 가셨는데 네. 부품 꿈을 안고 갔는데 김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셀프 체크 꼭 하시라 네. 라고 또 이렇게 셀프 체크 다 하셨고 우리는 W2예요 그리고 뭐 이 정도 대략 다 계산했어요 이제 하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은행 가셔도 돼요. 은행 가실 때는 2년치 세금 보고서 2달치 월급 명세서 그리고 2달치 뱅크 스테이먼트 그 3개 우선 가져가시면은 얼만큼 융자 가능하신지는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네, 그리고 크레딧 점수도 떼어봐야 되고 빚이 얼마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한국 분들은 크레딧 떼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렌트 하신다 그러면 한인타운 같은 경우 막 아파트에 거주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 김씨야. 절반이 김씨예요. 김씨. 네, 그런데다가 뭐 영킴이야 비슷한 이름. 네. 맞아. 그러면은 뭐 103호하고 203호하고 이름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래층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크레딧이 섞여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은 태킴이에요. 형도 태킴이야. 근데 같은 집에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크레딧이 섞여. 그래서 이 친구가 집을 살려고 에스코트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이 크레딧 카드 안 갚은 게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발견하면은 그런 거. 형 크레딧 카드 안 낸 거 내줘야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진 않은지 네. 크레딧을 또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서류들 준비하시고 네. 크레딧도 체크하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융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은행에서 알려주는 거죠. 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월 페이먼트 얼마인지 다음 페이먼트 얼마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짜리까지 구매할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월 페이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게 3,000불인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집이 한 달에 6,000불 나온다. 못해. 어느 정도 버짓에 어떤 집을 이제 찾아봐야겠다라고 감이 조금은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버짓에 맞춰서 집을 그렇죠. 보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이제 집을 보러 다니실 때 본인 바이어 에이전트 있으신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 에이전트 두시게 되면은 바이어가 에이전트 비용 내거든요. 부동산 비용, 소개 비용. 근데 미국에서는 바이어가 부동산 비용 지불하지 않아요. 너무 좋다. 셀러 쪽에서 양쪽으로 지불하니까 본인 바이어 에이전트 있으신 거는 특히 처음 구매하시는 거면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복도방처럼 이제 뭐 2단지에 난 뭐 집 사고 싶어서 그 복도 지하에 있는 복도방 가서 거기서 물건 보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모든 집들을 다 보여줘요. 와. 네. 본인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법정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변호사가 있는 거. 완전 되게 든든한. 그렇죠. 네. 백업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이전트를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을 친다 그러면은 소송하는 사람과 소송 받는 사람이 같은 변호사를 사용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그 변호사가 누구 편을 들 거예요? 그럼 셀러를 위한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바이어를 위한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야지 서로 간에 그 이익점을 찾아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면 그냥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처리해 주는 사람이 돼버려. 바이어 입장에서는 진짜 에이전트를 우리가 찾아서 함께 그러니까 일해달라고 하는 게 네.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에이전트를 찾아야 되나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김원석 부동산 전화 하면 되는 것 같고 네. 우리 대표님 왼쪽에 앉아 계신 우리 아랫다운 우리 직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을 지금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찾아보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렌트에 계신 거예요? 네, 렌트 한 지는 한 7년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이제는? 네. 꿈을 안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어떤 집을 어떻게 사고 싶다. 막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대표님에게 현재 궁금하신 점들, 현재 또 고민하신 점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워낙에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그런 거 좋아요. 일단 제가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있어야 집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다운 페이먼트 얼마나 있어야 어떤 제 집 마련의 어떻게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이제 질문이 간단하지만 답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선 최소 정도는 있으셔야 돼. 최소 어떤 집을 사든지 이건 저기 뭐야 LA를 기준으로 한 얘기예요. 네네. 난 그때 3,000불 들고 샀거든요.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요? 부동산은 워낙 오래 해가지고 첫 집 구매하시는 분들의 네. 그 네, 생각을 알아요. 근데 대부분